설악산 흘림골 탐방로가 7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주말 예약은 벌써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강릉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조성 갈등이 커지면서 북부권 지역에 관광 개발을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일방적인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와 홍경기 순환 개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에 연안 침식이 심각한 동해안 해변 세 곳을 추가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이달 말부터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시작됩니다. 설악산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였지만 낙석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지난 7년간 출입이 제한됐던 흘림골 탐방로가 이번 달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녀린 한 가닥의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여심폭포. 7개의 봉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칠형제봉까지 설악산 흘림골의 명소들이 7년 만에 등산객들을 맞이합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곡의 나무들은 벌써 빨갛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서 1시간쯤 걷다 보면 등선대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해발 1004m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등선대 전망대입니다. 맑은 날씨에 대청봉과 저 멀리 양양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높이 1708m의 대청봉, 그 옆에 끝청, 그리고 이어지는 백조대간까지 기암괴석으로 가득한 설악산의 웅장한 파노라마가 등선대 전망대 주변에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협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머니 품 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7년 만에 개봉해서 오니까 좀 마음도 좀 더 좋고요. 2015년 60톤의 낙석이 떨어져 등산객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로 지난 7년간 출입이 통제된 채 안전보강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곳은 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 삼거리까지 3.1km 구간으로 탐방 인원은 하루 5,00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확 트여 있는 산에 오니까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확 트여 있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스크도 벗고 다니면서. 단풍 절경을 볼 수 있는 탐방로가 다시 열리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원주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대규모 책 시장, 작가와의 만남,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주말 동안 책을 주제로 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윤하은 기자입니다.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시 가을이 아름다운 아리아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하나둘 눈을 감고 감상에 젖어봅니다. 원주 댄싱 공연장 일대에는 대규모 책시장이 열렸습니다. 대형 출판사부터 1인 독립 출판사까지 전국에 120여 개 출판사와 서점이 도서와 출판물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 그대로 우리 일상으로 책이 들어왔다는 느낌, 많은 책방과 많은 도서관을 알게 돼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원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다섯 가지 학술 토론과 북토크, 강연, 전시는 물론 작가와의 만남, 시민 작가들의 버스킹, 인형극, 야간 독서체험 등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같은 책이지만 다른 상상을 하고 다른 느낌과 감동을 나누는 자리가 돼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독자들을 만나는 게 작가로서 너무 큰 영광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그렇습니다. 문체부의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 2019년과 비교하면 3권이 줄었습니다. 원주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책의 도시 원주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어제 강원도 내 코로나19 발생이 1,000명 이하로 내려간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87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108명, 속초 39명,
동해 38명, 태백 37명, 삼척 31명, 양양 23명, 정선 18명, 고성 7명 등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72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는 943명이 확진돼 하루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지역별로는 원주 221명, 춘천 216명, 강릉 130명 순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29.6%, 강원도민 4차 백신 접종률은 17.7%입니다.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결정에 반발하는 강릉 지역의 분위기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결정과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원도의 순환 개최 결정 발표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용 경기장 건립 도시를 공정하게 재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시의장과 강릉시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강원도 언론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며 영서 지역의 정치 편향과 일부 여론만 반영한 불공정한 이번 결정은 영동 지역 전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흡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북부권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조성하지 말고 강릉 북부권도 남부권처럼 대규모 관광 개발을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규모가 커졌습니다. 주문진읍뿐 아니라 인접한 영곡면, 양양군 현남면 주민까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된 재반 절차를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보다 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겁니다. 지자체와 국회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강릉시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오면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릉시 의회도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 북부권에 대한 홀대론과 함께 지역 개발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강릉 옥계 권역에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주문진 권역은 혐오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별로 개발에 차별을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강릉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북부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 또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이 폐기물은 아니다, 이거는. 권혁열 강원도 의회 의장은 한 일간지를 통해 해상 케이블카를 주문진에 서둘러 만들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문진읍에서 연곡면 영진리까지 4km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지역 홀대론과 맞물려 추진력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강릉시도 주문진 권역에 리조트를 만들고 강릉 제진 철도 건설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에 나서는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역 개발의 기회를 살리자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연안 침식 상황이 심각한 동해안 해변 13곳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내년에 추가로 3곳이 정비됩니다. 내년에 새로 정비사업이 펼쳐지는 곳은 침식 등급 심각인 강릉 연곡해변과 양양 정암해변, 우려 수준인 고성 송포해변 3곳 등입니다.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 어달해변과 강릉 순포해변은 올해 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2029년까지 적용되는 국가연안정비기본계획에 도내에서는 44개 해변지구가 포함됐습니다. 침식 정도가 매우 심한 삼척 맹방과 원평, 강릉 소돌 해변 등 세 곳은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행위 제한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해시의 대표 축제인 동해 무릉제가 3년 만에 개최돼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동해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일원에서 제35회 동해 무릉제를 여는 가운데 오늘 저녁 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제씨와 김범수, 빅마마 등의 공연이 펼쳐지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신제와 풍년제, 민속경기와 동해사랑 영수증 투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동해 무릉제는 2019년 제34회 행사를 끝으로 2020년과 2021년 전면 취소됐다. 3년 만인 올해 다시 열립니다. 삼척시가 삼척 기줄다리기에서 착안한 삼척 기줄꽈배기와 기줄꽈배기 두 종에 대해 상표 등록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2021년 3월 상표 출원한 삼척 기줄꽈배기와 기줄꽈배기 두 종에 대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법적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줄꽈배기는 삼척 기줄다리기 행사 때 쓰이는 기줄 모양으로 반죽을 꼬아 꽈배기로 튀겨 만든 것이 특징으로 2021년 삼척 정월 대보름제 행사 때 개최한 기줄꽈배기 경연대회를 통해 선보였습니다.